유정국의 인천 실크로드. 인천 실크로드가 뭐냐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천 서해바다와 한강을 관광과 체육, 문화시설로 잇는 프로젝트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인천 서해바다를 시작으로 서부와 계양구의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주변에 워터프런트, 해안블랙길, 자전거길, 낚시레저 활동공간, 해양박물관, 섬마을 힐링캠프, 스포츠 복합단지, 문화복지 스포츠센터,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등을 추가하여 문화관광 레저의 중심지로 만드는 프로젝트지. 인천 실크로드가 완성되며 수도권 2,500만과 해외 관광객이 즐기는 관광, 레저, 체육, 문화의 공간이 되는 거지. 인천 실크로드는 인천 시민과 수도권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가치는? 인천 실크로드 누가 한다고? 인천 시민과 유정복이 원팀이 되어 하는 거지.